진짜 밝았고요. 애교도 많았고 똑똑하고 예뻤고. 근데 애가 엄청 착해가지고 너도 각자 사탕을 누가 받아오면 또 나를 주더라고. 왜 그랬지 도대체? 왜 그랬지? 아니 왜 그랬지? 네, 안녕하세요. PD수첩 코멘터리 아홉 번째 시간 누가 10살 서연이를 죽였나를 만든 PD를 모셨습니다. 전 PD수첩 진행하는 서정문 PD이고요. 네, 강미선 PD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아동학대 사건 뉴스가 지금 뭐 거의 매주 나오잖아요. 저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미치겠다 진짜 팔 아파서 손이 안 올라가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 저희 초반에 보면 그 서연이가 이제 이모가 찍고 있는 휴대폰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네, 네. 한쪽 팔을 못 들잖아요. 손 올려. 손 올려. 오늘도 그만큼 올라가니? 자, 올려. 올려라. 올려. 네, 오늘도 의사 진짜 필요하지. 어떻게 이모는 왜 그 장면을 남겼을까? 그거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이모랑 친모 하는 말은 아이가 계속 자해 행위를 했다. 이상 행동을 하고 자해 행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친모가 내가 자해 행위를 한 걸 직접 본 적이 없으니 언니가 한번 찍어놔봐 라고 해서 찍었다. 그 둘 다 말은 그래요. 이모랑 그 친모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자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의 동영상이잖아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 아이를 굉장히 강하게 훈육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팔이 안 올라간다를 본인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봐라 얘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훈육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이제 동생한테 보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오히려 숨기면 이게 나쁜 일이지만 내가 이거 촬영을 해서 봐봐 나 이렇게 했었어 사실 했다가 나중에 사실 저희 그 방송에서 나왔던 것도 포렌식에서 나왔던 건데 본인도 이제 나중에 좀 알았겠죠 이게. 그러니까 포렌식 했다는 거는 그 이게 서인이가 사망하고 나서 휴대폰에 나와있던 동영상을 삭제한 거죠. 그죠. 삭제를 했는데 그 사망 전에도 삭제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찍었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심하다 싶으니까 지웠던 거죠. 그러면 직접 확인하셨던 영상이 그 저희가 방송에 나온 그 영상이죠. 직접 확인한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본 거는 그러니까 차마 방송에 쓸 수도 없을 정도. 차마 뭐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손 들고 있는 영상도 저희가 보기 굉장히 거북하거나 힘든데. 그렇죠. 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보는데. 네. 그래서 도저히 방송에 쓸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저희도 막 아 이모가 굉장히 이 학대를 많이 당했고 옛날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막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게 하나도 없고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이게 무속행위냐 뭐 학대냐 그거를 논할 자체도 없을 정도의 심한 과학적인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이한테 했었을지가 너무 그냥 엽기적이라고 밖에 표현 못할 정도였어요. 서연이 얼굴을 가렸고 그 다음에 서연이의 목소리도 변조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연이가 당했던 그 학대에 대한 묘사를 최소화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는데도 너무 힘든데 굳이 이 잔인함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 보는 시청자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나 뭔가 불쾌함, 힘듦이 또 생길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라는 생각. 이를테면 근데 어제 이제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서연이가 손드는 부분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방송으로 전하지 않으면 이 이모부가 살인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학대만 한 건지를 시청자가 판단하기 좀 어렵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동영상 부분이 거의 다 빠져 있었어요. 그냥 손드는 동영상 하나만 했던 부분인데. 아, 그러니까 최초의 편집본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결국에 계속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동영상의 내용과 그 마지막에 서연이의 모습을 보면 이건 도저히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거는 그래서 최소한 해서 이제 넣게 되었죠. 물론 이제 판단은 법원에서 법원이 하겠지만 제작진이 보시기에 이거는 살인의 의도가 없다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아이가 죽기 한 시간 전에 그 동영상이 이제 이모, 그 가해자 이모가 촬영을 직접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다리가 휘어진 상태에서 거실을 걸어가다가 정말 픽 쓰러져요. 예, 몸을 못 가누면서 픽 쓰러지고 이모가 촬영을 하다가 어머라고 본인도 놀래요. 그리고 나서 그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될 상황에 그 아이를 그냥 묶어서 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셨던 교수님도 말씀이 이게 두 가지가 왜 저희가 쇼크사다, 익사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붙는 이유가 그렇게까지 맞지 않았으면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까지 맞더라도 물에만 안 들어갔어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맞고 그 다음에 물에 바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심각하게 상황이 심각한데 이 아이를 물에 그렇게 억지로 집어넣으면 죽을 거라는 걸 정말 인지를 못했을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통에도 아니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툭 쓰러질 정도 이런 애를 물에다 집어넣으면은 죽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되겠죠. 방송을 보신 댓글을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이제 나는 친엄마가 더 이해가 안 간다. 엄마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친엄마는 아이가 학대당하는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나.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건 되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네네. 저도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친엄마는 학대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건가? 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지? 찾아가긴 했는데 1월 초에 마지막으로 봤다라고는 하고요. 그 전날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 전날이고요? 되게 밝게 통화했는데 다음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안 느끼거든요. 아, 참 궁금한 게 그럼 서연이 엄마랑 서연이 이모가 멀리 살았어요? 가까워요. 얼마나 가깝게 살아? 그 거리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깝고요. 실제로 가긴 갔는데 집 앞에 뭐 그냥 물건을 두고 간다든지 뭐 아, 서연이가 집 안에 있는데? 네네네. 그냥 밖에 이제 물건을 두고 간다든지. 서연이가 용인에 살았잖아요. 네네. 서연이 엄마도 용인에 살았어요? 네. 가깝죠. 나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그러면 이제 서연이 엄마랑 서연이 이모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모가 뭐 굳이 아이를 뭐 학대를 하거나 폭력을 가했거나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아이를 방치를 했다라는 증언이 굉장히 많아요. 아, 아이를 그러니까 친엄마가 서연이를 방치했다라는 증언은 많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도 계속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이제 굶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모가 이제 이모한테 전화를 좀 자주 했대요. 서연이가 배고프다고. 그럼 이제 이모가 택시 타고 오라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인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그 친모의 뭐 집이 뭐 이사한다든지 뭐 그런 사정이 생기면서 이모 집에 이제 정말로 이제 짐을 가지고 맡기게 되었었는데 처음에 한번 갔다가 이모랑 뭔가 서연이랑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못 키우겠다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데리고 가라 해서 갔다가 이틀 만에 다시 엄마가 또 돌려보내거든요, 서연이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말은 오고 가는데 이모는 계속 데리고 가라고 했다. 중간에도 계속 애 키우기 힘드니까 데리고 가라고 했다. 계속 눈치를 줬다라고 하는데 친모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이모가 아니 내가 좀 데리고 있어 볼게. 내가 더 케어를 해볼게.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서연이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정부 쳐서
맞아요. 살 데가 없었던 상황인 거네요. 그 사이에서 엄마랑 이모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됐던 거고. 그런데 이모 안 씨가 서연이 어머니에게 보낸 사진 중에는 서연이의 눈두덩이 시퍼렇게 붓고 멍든 사진도 있습니다.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진을 보고서도 어머니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눈을 엄청 많이 비볐다고 그래. 그렇게 들었어요. 시집에 있을 때? 네. 눈을 근데 그냥 비빈다고 저렇게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애기 엄마한테. 근데 애기가 피부가 엄청 건조하면 그럴 수 있다. 그 저기 저희 댓글 보면은 이제 21분 45초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다 저희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금방 올리는데 이제 21분 45초 때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그건데 그 서연이 얼굴 이제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사실 모자이크 바깥으로 서연이 얼굴에 피멍이 든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눈을 비비다가 멍이 들었다. 그냥 이거 해갖고는 이렇게 될 리가 없지요. 이제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사실 모자이크 바깥으로 서연이 얼굴에 피멍이 든 게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연이 이모나 서연이 엄마나 서연이 눈에 피멍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연이가 눈 비비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눈병이 났는데 그걸 계속 손으로 만졌다, 비볐다 이렇게.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의학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아이의 눈에 있는 피해는 어떤? 이게 조금 제작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끔찍한 학대 사건의 범인 이 서연이를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고문해서 죽인 이 이모가 사실은 본인 역시 어린 시절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가 전 되게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정 부분 아, 저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 혹은 옹호해 줄 수 있는 부분 범죄자한테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 하여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진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게. 그리고 너무 어렵기도 했었고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남성의 친딸이 아버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 출소하면 자신부터 죽일 거라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실화탐사대 하면서 그때 당시 실화탐사대에서 두 번이나 제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었던 그 제보자이기도 했었고 어쨌거나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모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 그 학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는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했었고 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2년 후에는 자기 조카를 학대해서 죽인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처음 접했을 때 확인했을 때 어땠어요? 왜 그랬지 도대체 왜 그랬지? 아니 왜 그랬지? 그런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랬지라는 게 본인도 어릴 때 그렇게 학대당했던 사람이 왜 자기 조카를 그렇게 학대해서 죽였을까 그 의문인 건가요? 저희도 사실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나 장시간에 그 인터뷰를 봤을 때 막 자기 과거 이야기에도 굉장히 많은 눈물도 쏟아내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있듯이 얘기하면서 손과 입을 막 떨기도 했었고 제가 집에 가면은 저는 이대로 죽는다 못 간다 저 살려주시라고 이제 막 하는데 그 안에서도 폭행이 일어났는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억이 나면서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것도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사고를 어떻게 하다 뭐 죽였다 뭐 이렇게 하다 죽였다 이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대해서 사망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카를. 그래서 너무나 놀랬죠. 아버지가 사람을 10시간, 20시간씩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거고요. 동일한 방식의 교정 방식, 폭력을 통한 방식이라는 부분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 익숙한 세상이죠. 그대로 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폭력의 대물림, 그러니까 폭력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맞잖아요. 이게 학대의 대물림도 이 모든 전문가도 이제 통계적으로나 이건 사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듣기 불편하죠. 그러면 다 맞았다고 해서 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뭐 나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지만 그랬기에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거지 같은 핑계 대지 마라. 다 너처럼 악마로 살진 않는다. 모두 다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이겨내고 정말 잘 성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몇 안 되는 또 분들이 그런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뭔가 자극에 의해서 이게 나타났을 때 어떤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거를 저희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폭력을 이제 받았다고 해서 다 가해자가 되니까 이 사람 예방하려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이 사건 이게 이제 법정에서 결론이 날 거고, 그다음에 서연이 이모가 살인죄냐 아니냐, 그 다음에 서연이 엄마가 아동학대 방임죄냐 아니냐, 이게 사실은 남아있는 뭐 관건인 건데, 뭐 10살 아이에 대해서 벌어진 그 뭐 학대 사건, 사망 사건이니까 어쨌든 취재한 제작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뭐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방송을 한 건 이 서연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파헤쳐져야 이 서연이를 학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디선가는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좀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예방책 같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주최하시느라. 네, 오늘 코멘터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